안녕하세요. 하나 솔루션 큐셀 부문 대표이사 이구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는 등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별 발전 믹스의 변화를 넘어 인프라와 산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운송, 그리고 활용 인프라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각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고갈 염료가 없는 태양광은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태양광은 글로벌 발전 설비 용량에서 2026년에 천연가스를 앞지르고 2027년에는 석탄마저 뛰어넘어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 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태양광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각국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독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화 솔루션 큐셀 부문은 주거용, 상업용, 발전 사업용 시장에서 다양한 태양광 발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포함해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위해 발전소 개발 사업과 분산 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에너지 흐름 전반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에 따라 발전량 편차가 큽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발전 이후의 과정, 즉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에너지 공급 과잉 시 전력을 비축해 두었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력 생산과 소비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화 솔루션 큐셀 부문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선택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회사들과 협력하여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상업용 태양광 개발업체인 서민리치 에너지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